요즘에는 음대에도 K-팝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. 한국 작곡가의 노래가 교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. 전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할리우드에 위치한 유명 음악대학교 강의실입니다. 오늘 특별한 K-팝 강의에 참석한 음대생들의 눈빛들이 진지합니다. 한국 유명 음악 프로듀서와 기타리스트가 직접 이 학교를 찾아 K-팝을 설명하고 학생들과 즉석 연주도 펼쳤습니다. I'm a huge fan of K-pop. A very clear image about what they want to and the exact sound they want to express. 김수향 선생님이랑 김영선 선생님 오셔가지고 정말 더 많은 걸 느끼고 이제 외국 학생들도 한국에도 뭐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.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에서 개설한 K-pop 연주 클래스에는 매번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. 뮤직 퓨전 수업에는 유명 작곡가 김영석 씨의 곡이 교재로 쓰이면서 큰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. 그래서 K-POP이 하나의 트렌드로 K-POP LPW라는 퍼포먼스 클래스에 들어오게 됐고요. 또 사람들이 일단 K-POP을 몰랐다가 와서 연주한 사람들이 편곡이나 음악성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잘 정제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. K-POP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의 음악 아카데미에도 교수진을 파견하는 등 상호 교류도 확대되고 있습니다. MI로 유학 오려고 하는 학생들에 대한 그 편의와 또 학점 교류, 그리고 또 MI의 정말 유명한 최고의 선생님들이 또 K-NOTE에서 또 클리닉, 마스터 클래스, 그 다음에 공연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공유하고. 뮤지션스 인스티튜트는 내일 저녁 학교 교수진이 직접 연주자로 참여하는 무료 K-POP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입니다.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.